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드디어 봉코치님과 소텍스 전국대회에 출전합니다. 이번 연습 경기 상대는 전국 최강조합 허동영, 홍승희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동욱 성혁코치님을 포함한 주위에서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 풀 영상은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오늘도 홍승희 선수의 스매싱을 견뎌야 합니다. 파트너가 드롭을 하면 네트 앞으로 빨리 붙어 상대의 헤어핀을 견제해야 합니다. 반응이 늦어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싸움에서 멍 때리는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성혁 코치님의 드라이브 레슨 덕입니다. 수비할 땐 대각선 플레이로 도망가야 합니다. 허동영 선수의 센스 있는 네트한 마무리입니다. 내일 이런 공도 실수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코스를 보지 않고 때리면 공격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가는 행운이 있었지만 힘을 빼고 코스를 보고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언더클리어로 공격권을 상대에게 내주었습니다. 아쉬운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대각선으로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서비스를 넣고 라켓을 드는 동작이 너무 늦습니다. 만약 늦었다면 지나가는 공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파트너가 드롭을 하면 네트 앞으로 빠르게 붙어 헤어핀을 견제해야 합니다. 이번엔 반응을 바로하여 득점에 성공합니다. 무조건 앞으로 들어가려는 생각보다 제대로 타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전진했습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이런 공격을 버텨야 하는데 지금은 많이 버겁습니다. 동호코치님이 공격을 하고 있으면 같이 움직이며 앞으로 전진할 준비를 합니다. 힘보다 각도를 최대한 살려 마무리합니다. 언더클리어를 잘 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수비가 가능했습니다. 뒤로 빠지면서 잘 때렸지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매싱 파워가 너무 약합니다. 동호 코치님이 스매싱 파워를 조절해 주셔서 앞에서 잡기가 편했습니다. 지금도 무리하게 스매싱을 세게 때리면서 상황이 불리해졌습니다. 네트 앞에서도 위협적인 허동룡 선수입니다. 지금도 더 사이드 쪽으로 때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동호 코치님이 드라이브 싸움을 시도하면 라켓을 들고 같이 압박할 준비를 합니다. 경기 중 제가 앞에 있을 때 상대가 헤어핀을 많이 시도합니다. 헤어핀 이후 바로 앞으로부터 푸쉬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도 오히려 약하게 때린 스매싱이 득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